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살기로 결정했대요. 예. 그 얘기를 하면 또 부모님들은 끔찍하게 싫어하세요. 하지만 공유 경제의 실현이에요. 공유 경제의 실현. 그러니까 생활비가 200만 원 이상 줄었대요. 그래서 부모님 용돈하시라고 10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. 100만 원, 150만 원씩. 얼마나 좋습니까? 서로 맞추는 거. 이거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. 두 번째를 말씀하실 때 이제 중요한 게 부모님이요. 60대에 증여가 많이 일어납니다. 돈이 없는 부모라도 많이 줘요. 50대 후반, 60대. 자기가 마냥 계속 젊을 것 같거든요. 그러고 나서 나중에 증여한 걸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내가 상속세를 낼 만큼 돈이 아주 많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자산의 통제력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시는 게 좋다는 솔루션을 드립니다. 가지고 계세요. 대신에 이걸 사용권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. 자녀들한테. 나는 지금 소득이 없는데 부동산이 있어요. 집이 있어요. 그러면 무료로 빌려준다고 하지만 서로 얘기를 하세요. 여기 살고 생활비를 좀 붙이라고 한다든지. 예,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부담부로 증여를 많이 하거든요. 나 생활비 줘. 내가 이거 넘길게. 근데 넘기시면 안 돼요. 넘기시면 나중에 찾아오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. 넘기지 말고 너 생활비 줘. 내가 넘길게. 나중에. 예, 그렇게 해서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요. 예, 나중에 진짜 약속을 지키시고요. 이렇게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유해 가시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렸어요?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.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된다. 성인 자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. 근본적인 건요. 20살이 넘어서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면 바꿔지지가 않아요. 참 어렵습니다, 이게요. 어려서부터 경제 습관을 잘 길러놔야지만 나중에도 잘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60대 분들, 70대 분들 많은데 자녀도 있지만 손자분들, 손녀분들을 위해서 이 솔루션을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린 자녀들을 위한 솔루션인데요. 저한테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. 아들 때문에 잠이 안 온대요. 아들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 무서워 죽겠대요. 예, 네. 깽판을 부린대요. 착한 것 같은데 착하던 아들이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대요. 30세가 넘은 내 아들이 계속 PC방만 다니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그러다가 출근 언제 하냐? 밤이 되면 출근을 합니다. 부모 신용카드 가지고 출근합니다. 긁고 가요. 부모님은 열심히 나가서 일하시는데 60이 넘었는데도 장사하시는데 그 얼마를 긁었을까 걱정돼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. 싸우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, 진짜. 아, 이게 진짜 현실이더라고요. 내가 뭐 하여튼 뭐 재테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인 집이 많더라고요.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집마다.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? 이 막대 먹은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내야? 이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. 근데 교육비는 또 얼마나 쏟아부었습니까? 근데 왜 교육을 이렇게 했어요? 이거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.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전 사실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. 근데 뭔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KBS